카카오페이가 우리 사주를 보유한 직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100억 원대의 지원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보기술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한국증권금융에 예금질권을 설정하고 담보금 145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주가가 최근 급락한 상황에서 반대매매 등으로 우리 사주 보유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사주 조합의 담보 부족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